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손가락을 내밀으시고 옆구리를 콕 찔러면서 오! 천사셨군요. 아니, 싸우지 마. 콕 찔러는 거야, 막으면서 주먹 나라고 정성을 주세요. 조심하세요. 감정이 있었나요? 살짝 찔러냈더니 막 콕 찔러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죠? 네, 이 말씀 중심에서 한 걸음 그리고 하나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아, 정작 그날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 40년의 고된 삶을 견뎌낸 것은 사실 가나안에 대한 꿈과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사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목적이 삶을 강력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삶의 의미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게 되면서 우울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 잘못된 삶의 목표나 건강하지 못한 비전과 꿈에 대한 상실감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정작 기회가 오면 바짝 긴장하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뎌내고 빨리 가나안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는데 이제 정작 그날이 눈앞에 다가온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정하면 그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작 이제 눈앞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시점에 다가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자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홍해를 걷는 의미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기업들로 인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파지 않고 내가 신지 않고 내가 쌓지 않은 그야말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보너스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삶의 터전,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누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모맥을 거둘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맥을 거둘 시기.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시기죠. 이 모맥을 거둘 시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런 시기,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때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당신은 때를 잘못 맞추는 것 같아요. 선풍기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선풍기 더우니까 집사람이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움. 그래서 일찍 더위를 타서 선풍기를 빨리 내달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덥지 않았거든요. 견딜만 해서 내일 내줄게요 그랬는데 오늘 더디어 트졌어요. 그래서 당신은 늘 때를 못 맞춰.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때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가 원하는 때 사이에서 늘 갈등이 빚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일까? 혹시 내 욕심으로 앞서서 행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갈등이 늘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요단강의 폭은, 모맥을 거둘시게 요단강의 폭은 상당히 넓고, 평상시에는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지금은 그마저도 아니에요. 그런 냇가예요. 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요. 평상시에는 우리 요 앞에 흐르는 냇가 같은 요만하. 근데 뭐 그때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m 정도 되는 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마철이 되면 강물이 불어서 약 1.6km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m밖에 안 되던 이러한 강이 물이 내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와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원도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한번 내리면 그냥 그 골짜기골짜기에 보이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김성찬 목사님 그 꿈이 있는 교회하고 강가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놨는데 물이 와가지고 막 찰랑찰랑거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조금만 와도 이게 온 골짜기의 물이 다 모여서 한 곳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약 1.6km나 넓어졌죠. 뿐만 아니라 넓어지니까 어때요? 물의 유속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자동차 한 대를 띄워놓으면 자동차 한 대가 그냥 떠내려갈 정도의 유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상시엔 조용히 있다가 비가 오면 모든 것을 쓸어버린 괴물의 강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또한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처럼 물을 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홍해는 하나님께서 물을 다 마르게 하고 자 봐라 다 말랐지 확인했지 자 이제 건너 이렇게 하셨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발을 디디면 나를 휩쓸고 빨려들어갈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유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돼보면 좀 기도한 대로 모든 상황들이 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면 리더십 하기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렇게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니 기도하자. 자 우리 목표를 정하자. 리더의 입장에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어진다면.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은 전혀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얄궂죠. 한 30m 될 때 건너라고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마치 그때는 건너기 좋고 건너기 쉬운 그때는 침묵하시다가 가장 건너기 힘든 그런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가 공감하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두 한꺼번에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순서를 두고 다가올 만큼 문제는 우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준도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도 감당하기 힘든데 정신없이 지금
일이 한꺼번에 닥쳐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모세를 잃고 리더십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 여호수아야말로 리더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공동체가 나를 믿어줄까? 공동체가 내 말을 따라줄까? 내 말에 설득력을 가지고 순종해줄까? 아무튼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작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하는데도 참 힘들 때가 한두 번 많아요. 이게 참 제가 부족하니까 이 리더십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영향력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물며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앞에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눈으로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았어요. 과연 이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실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는 이 한꺼번에 몰아닥친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함께 한번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 설득하기입니다. 두려움.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마음을 다루고 또 두려움과 싸우고 또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인도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참 사람의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 설득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돌아다닐 때마다 야옹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당신은 쥐가 아니다. 당신 쥐가 아니다. 근데 안 믿어요. 내가 쥐인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쥐가 아니라고 하냐고 막 달들고 싸웁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다 포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왔어요. 와서 딱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앞에서 찍찍찍찍 하고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뭐라고 하면 당신 쥐군요. 지금까지 자기를 쥐라고 말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 쥐군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쥐로 이제 인식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당신 지금 쥐인데 쥐로 살면 참 세상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신 내가 사람으로 고쳐주겠다. 나하고 상담하고 약을 잘 먹으면 이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라포라고 그러죠. 레포가 형성이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마음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진단을 딱 받아보니까 아, 이제 사람이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날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태어난 것에 인사를 고맙습니다. 주인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조금 이따 후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저는 제가 쥐에서 사람으로 된 것을 아는데 나가다 보니 고양이를 만났는데 저 고양이도 내가 쥐에서 사람으로 된 걸 알까요? 이 타이밍에서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마? 뭔 말이죠? 아직도 멀었다는 거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설득하기가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참 힘들어요. 완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동체적 상처가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적 상처. 일본에 대한 어떤 열등감. 그런 것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암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증명하려고 해요. 그 증명해서 뭐 하려고요? 두려움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에 묶여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극심한 공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야, 저기에 우리가 저 강을 건너야 돼? 1.6km나 되는 이 강. 저기에는 바위돌도 떠내려가게 하는 저 강에 우리가 저걸 건넌다고?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죠. 두려움이 주는 공포의 모든 기능, 우리 인간의 기능이 다 멈추어버립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전방향적인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상처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세뇌당하는 거죠. 안 믿어봤자 나선이니까 나 믿어야 되겠다 이거지. 전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믿으면 다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삶에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라고 너무 힘들고. 상처는 강력한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늘 저를 힘들게 하고 꿈을 꿔도 죽는 꿈만 꾸고 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근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해봅시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할렐루야. 죽어봤자 천국이다. 이 땅이 참 힘든데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보장되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용기. 참 저는 이거 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잘 알았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두려운 사람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믿음되게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본능적이게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이니하고 이렇게 놀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니가 갑자기 뱀이다! 그럼 제 다리를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뱀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난 뱀 하나가 무서워. 야, 내가 뱀을 몇 마리 잡은 줄 알아요? 여기서 8마리 잡았어. 막 그랬어요. 정말 안 무서워요? 오늘 하나도 안 무서워. 조금 이따 가다가 내 다리를 탁 들면서 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로는 무섭지 않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실의 직면에 보면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허세를 발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믿은 척하고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진짜 믿음은 요단강의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그동안 믿어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왔는지 의심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그 해결책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문제만 홀로 딱 떨어뜨리고 그 문제에 붙들려서 고심하는 우리를 보면서 야 참 고생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싸버리시네. 하나님은 문제도 허락하시지만
해결책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요? 간단해. 언약궤가 먼저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앞서간다. 언약궤가 먼저 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먼저 건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렵지 않죠? 우리 큰딸을 제가 처음에 키울 때 이렇게 바닷가에 데리고 가면 파도가 오면 오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그 고가 안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먼저 가죠. 가서 파도와 맞서서 파도를 맞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봤지? 예리나 봤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파도보다 아빠가 더 세. 그래서 안고서 가면 그 다음부터 팍 안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앞서 행하신다는 거죠. 앞서 행하신다. 언약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먼저 건너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먼저 건너서 길을 내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너가야 할 까마득한 그 길, 어쩌면 그 강,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먼저 앞장서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 혼자 오롯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기 제주도로 모든 걸 버리고 올 때도 저는 막막했어요. 정말 너무 막막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도들도 때가 돼서 하나님께 다 부르셨어요. 뒤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을 버리세요. 조바심을 갖게 되면 내가 막 뛰어가고 내가 앞서가려다 보면 혼자 처지게 돼 있어요. 그때 오는 것이 영적 외로움입니다. 영적 외로움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 오는 거예요. 나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돼요. 한 걸음씩 따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그 다음 풍경이 어슴푸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안 보여. 근데 한 걸음 다가가면 보여. 또 한 걸음 다가가면 또 풍경이 새롭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만 인도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한 사람씩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선택해서 언약궤를 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저는 이 14절 앞에서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면서 눈물도 찔끔찔끔 나더라고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놓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을 먼저 건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뒤따르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각 지파의 제사장들이 서서 갈 때 이미 다른 사람들도 장막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다음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확인하고 건넜잖아요. 그렇죠? 갈라진 걸 보고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궤를 맨 사람들이 뭐 죽건 살건 멈추건 멈추지 않건 우리는 이 강을 건너겠다 하고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갈 때 자기들도 장막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뒤에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몸의 방향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몸은 앉아있지만 머리는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헌신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로 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몸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죠. 이 두 마음을 품다라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을 상기해보면 뭔가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광야 40년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변화된 거죠.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모세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모세를 탓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서서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적막을 버리고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나섰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거친 사람들의 말과 행동,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냐면 공동의 추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라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꼭 나오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이 각 지파에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 은혜가 다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여기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 있지만 정말 개고생을 함께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 개고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뭘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수를 만들어서 우리 그 뭘 떡볶이도 장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딱 잘 되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부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못 부수니까 거기다 바퀴 달아가지고 일명 트러이 목마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의 1km를 밀고 갔어요, 새벽에. 우리 여자들도 다 달려들어서 그걸 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100m 정도 밀고 가니까 바퀴가 다 아작났어요. 근데 바퀴가 고장났으니까 못 밀어 그러면 다 실망할까봐, 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바퀴가 없는 그걸 밀고 간 거예요, 1km를. 우리 상진 집사 학교 다닐 때, 밤새도록 그거 다 해체 작업하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공동의 추억이 있어요. 공동의 추억. 그러니까 미워해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공동의 추억. 제가 노래를 부르려고 이 광야 노래로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려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읽어줄게요. 저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길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롯이 겪어내십시오. 이 광야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숨이 텅텅 막히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제 목회 10년이 그랬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저를 요단강을 두렵지 않게 만드셨어요. 요단강을 두렵지 않게. 여러분이 요단강이 두렵다는 것은 아직도 겪어야 될 광야가 있다는 사실. 요단강이 두렵습니까? 좀 요단강이 두렵지 않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나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제가 믿어지니까 좋겠더라고요. 저는 막 믿어져서 계획을 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일을 실행하고 막 믿어지니까 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나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난 좋을 줄 알고 다 성도들이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저쪽으로 나가는데 뒤에는 다 쳐져갖고 나 혼자 보리빼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뒤로 가서 같이 끌고 가면 좋은데 나도 그런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죄하겠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 평신도들아, 그러면서 정죄하고 막 비난하겠죠. 그래도 봤어요. 그럴수록 나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해줘야 돼요. 15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쌓이고 아라비아까지 흘러갔던 물이 끊어져 버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발이 물에 담기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물은 사람들을 삼킬 듯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흐르고 있었고, 거기에 발을 담근다는 것이 좀처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들은 그 사납고 빠른 물 속에 자신들의 발을 담갔더니 물이 멈추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요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담근다. 참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담근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줄다리기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궜습니다. 여러분, 담그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긴다 그 말이에요. 맡긴다. 담근다. 맡기는 사람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 담글 수 있었겠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 죽게 맡게 됩니다. 다. 맡기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맡겨요. 자녀 교육도 맡겼어요. 뭐 그렇게 저는 다 맡겼어요. 뭐 내가 하려고 해서 얘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맡겨요. 이게 담근다는 뜻이에요. 담근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하나가 중요합니다. 볼링을 칠 때도 처음에는 볼링을 처음 배울 때로 야 저걸 다 쓰러뜨리려고 그 핀을 다 쳐다보면 힘이 쫙 빠져요.
근데 치다 보면 킹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2번, 3번. 그 공간으로 공략하면 쫙 쓰러져.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서 봐서 킹핀이. 문제가 많이 오는데 딱 하나 킹핀이 있어요. 그걸 잡아.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집사람과 제가 감당해야 될 그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왔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 집사람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여보, 하나씩 봅시다. 하나씩 해결합시다. 오늘 설교는 제가 늘 설교하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에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경험. 하나만 봅시다. 한 가지씩 해결합시다. 그때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왜 일은 꼭 한꺼번에 오지? 그리고 앉아있는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 가지씩 해결합시다. 하나씩 봅시다. 그래서 한 가지씩 하나씩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는 못, 한 번에 해결을 못하겠는데 하나는 하겠더라고. 그것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했어요. 하나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을 또 해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니까 거의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요단강이었는데 또 와보라고 해. 뭐가 겁나는데. 여러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포위망은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다 막을 때 그 다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뚫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딥시다. 아멘.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네, 한 걸음.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가지면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